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지난주였죠.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두 골 1도움을 장렬시키는 대활약을 보여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6대1로 박살냈었습니다. 평점 9.4점으로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였기에 토트넘 팬 선정 경기 MVP로 선정되는 등 손흥민 선수에게는 여러모로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가 가져갈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스카이 스포츠 파워랭킹입니다. 2020년 10월 6일 영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이자 세계적인 인지도와 위상을 지닌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파워랭킹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선수 전체 1위를 차지했음을 알려왔습니다. 파워랭킹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선정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의 활약에 따른 랭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라운드 종료 시마다 순위가 발표되며 각 라운드마다 누적된 파워랭킹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산정하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선정하는 랭킹인 만큼 굉장히 네임밸류와 권위가 있는 랭킹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2라운드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최고의 정점을 이미 찍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4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장렬시키는 활약으로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현재 4라운드로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1위를 4번 중에 2번이나 차지했고 와 이건 진짜 미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의 파워랭킹 1위 등극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잭 그릴리시, 하메스 로드리게스, 칼버트 루인, 해리 케인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이에 대해 팬들은 손흥민은 PFA 올해의 프리미어리그 선수야. 손흥민과 케인. 손은 크랙형 선수고 단연코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좌측면 공격수야. 흥민 손. 나한테 나의 손인 듯 only one 손 등등 손흥민 선수의 1위 등극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 올 시즌 활약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파워랭킹 4번 중 2번이나 1등했다는 게 와 진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현재 득점왕 경쟁에서도 도미닉 칼버트 루인과 함께 1위에 올라있는 손흥민 선수 올 시즌 득점왕의 파워랭킹 1위에 온갖 수상을 싹쓸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